당신이 알고 있는 거는 도로? 틀린 말 아니냐고. 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줄 뿐이야. 알다시피. 네가 날 봤잖아.
얘기해줘야 된다니까. 한 번에 합니다. 근데 잠깐 하는데 아무튼 알고 있는 건도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. 언젠간 이렇게 듣게 되면 내가 왜 못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. 그렇게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난 참 궁금하네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. 오늘은 왕복 4차선 도로 거기서 사고가 날 거야. 이번에 반드시 죽어.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이야. 어떻게 죽어? 아이가 사람의 죽음을 알려주는 걸까? 이런 느낌. 난 딱히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. 난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어. 그냥 다만 그게 본인이지 않아. 명심해.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했는지 오늘 깨닫게 될 거야. 너 스스로 그게 인간하고 대화하는 것도 진짜 궁금해. 너 한동안 진짜 대단하네, 대단해.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. 이거 하나. 난 죽음. 알고 있어. 어떤 의미가 죽음. 하지만, 그게 누구라고 말해.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면 알게 될 거야.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어.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도 알겠지. 다시 카메라에서 알려줄게. 마지막으로 누가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. 설마 내가 거짓말한 것 같아? 아니야, 거짓말한 적 없어. 이래봐도 전부 다 다시 내가 말했을 뿐이지. 나머지는 너가 하나도 풀어봐. 내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이해하게 되면 너 알게 될 거야. 나도 그런 말이야. 간다. 뭐 또?
물어보고 싶은데도 오늘 그거였어. 그건 못 알려줘. 알려줄 수도 없어. 알다시피. 너 써. 알게 되면 알겠지. 방금. 진짜. 근데. 다음에 볼수 있을지 모르겠다.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말 못해. 알다시피 아니 미안해. 여기까지 해봤네. 가스끄 한 개 더 알려줄게. 마지막 알려줘. 나 진짜 간다. 에이 말고 뭐래. 왕복 2차선 도로. 거기서 사과 낼 거야. 그 자리에 이상한 모습보다 사망하겠지. 나머지는 본인이 해석하라고. 난 이거 갈 테니까. 간다. 다음에 만나자.